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Totally Accurate Battle Simulator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어요. 자, 지난번에 미공개된 유닛 서머너의 엄청난 위력 살펴봤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신박한 유닛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닛인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다이너스티 진영은 업데이트가 됐었죠. 오늘은 이 퍼니스트, 아직 공개되지 않은 퍼니스트 진영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참고로 일단은 뭐 모드 같은 거고요. 유닛들을 보시면 우와, 서머너도 있어 여기. 뿅뿅뿅. 자, 이게 서머너끼리 소환해가지고 싸우면은 이거 완전 뽑기 배틀 아닙니까? 오. 그리고 못 봤던 유닛들도 막 있어가지고. 오오오오. 뭐야? 뭐죠? 이 너네 뭐하냐? 아니, 맵이 이런 건가, 이거? 자! 본격 뽑기 배틀! 허다다다다다. 우와! 날랄라! 아, 얘가 지금 뭐 난리나 보네. 이 곰돌이가. 안 돼! 떨어진다! 오 마이 갓. 오, 화차 소환했다. 대박. 호도도도도도도. 자, 서머너 본격 뽑기 배틀. 누가 이길까요? 이거 끝이 안 나는데? 오케이. 화차가 개사기다. 한 마리 더 뽑으면은, 오! 자이언트 소환. 그리고, 드래곤까지. 오! 아니? 홈런 뭐야 이거? 어, 맘모스까지. 이거는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아파요. 묵직하다. 자, 이제 본체 노립니다. 오, 소환하지만 본체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 하지만 맘모스까지 나오면서 이거 역전각 보나요 설마? 하지만 저의 뒤쪽엔 힐러까지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 아! 피센트. 오, 기본 유닛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병맛전쟁 시뮬레이터면 또 상징적인 그런 유닛이잖아요. 와, 아까 얘가 그 날리는 유닛이구나. 한번 날려보자. 나! 아, 이게 바람을 날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가지고 날려버리는 그런 거였네. 피센트 맞고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면 볼만하겠는데요 이거? 와, 일어나지 마! 계속 자빠져! 자빠져! 이거 귀깽 시켜서 잡는 느낌이네. 저번에 봤었던 블링커. 이거 블링커 같은 경우는 순간이동 해가지고 소리 질러기 전에 접근해버리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호잇! 오, 그렇지! 날라가도 접근하면서 같이 때리면 되죠! 호다다다다! 허다! 아, 이거 흡사! 같이 탱고를 추는 듯한 커플 댄스 뭔데? 빠바바바바바. 오, 당신 춤 좀 출 줄 아는데요? 빠바바바바. 아바. 뭐하냐 니들? 와와와와와. 다구리. 헤이베슈. 거의 뭐 엑스칼리버 들고 다니는 느낌이죠. 그리고 블링커 마스터도 있네? 오, 양손에 들고 있는 블링커 마스터. 샥샥샥샥샥 이동하면서 막 팰 건가 본데요? 한번 봅시다. 화! 샥! 어. 저기 선생님 마스터 맞으시죠? 너무 한 방에 뻗어버리셨는데. 자, 블링커 마스터 vs 블링커 스승대 그리고 제자의 대결. 렛츠고. 허! 와! 사거리가 훨씬 기네! 촤촤촤촤촤. 그리고 빨라 엄청. 이동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하타타타하타타타타하다다다다다다. 역시 블링커 마스터답게 오지게 이동하면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러면 블링커 마스터 하나랑 피센트 오지게 소환해가지고 물량빨. 과연 마스터 이길 수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렛츠고! 우와, 일단 들어가자마자 한 마리 바로 잡았어요. 하지만 물량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거의 뭐 이거 흡사 사생팽 수준 아닙니까? 오빠! 오빠 사이 좀 해줘! 호다다다 허다다다 허다다다. 와 이걸 다 잡네.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뺨. 와 시체 매너도 안 해. 무자비한데? 자 다음은 본 아사이. 오 그 나무 들고 있는 자이언트 4번 타자. 아 빠따 느낌이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과연 어떤 유닛일까요? 사무라이 그리고 파이어워크 아처 수도승까지 어떤 유닛이 궁금하네요. 렛츠고! 호이. 오! 시작하자마자 근데 원거리 공격수라 날아간다! 오! 뭐야 폭주! 어, 아우! 아 이거 너무한데? 아 코만 날려! 오 마이 갓! 받아라! 트위스트 공격! 미쳤다. 어? 화자! 오 화려해! 나무 들고! 야 이거 범위 데미지 미쳤네! 잠깐만 이거 접근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나 좀 가만히 내비둬 이 자식들아. 으아! 접근을 못하겄어 아주. 아니야. 그리고 배로크로 이거는 이것도 전장 휘젓고 다니는 그런 역할이네요. 심지어 하나에 6,000원짜리입니다 무려. 그리고 사무라이 달려있고 이거는 그건가요? 닌자 센세이 마스터인가요? 그에 걸맞는 허다 방패병 깔아주고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 뭐 있을까? 드래곤 두둥땅 6,000원 대 6,000원 세기의 대결이에요. 이거 하나가 과연 모두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진영 파괴가 일단 중요합니다. 렛츠고 달려! 뭐야? 내려왔는데? 뭐야? 사무라이 마스터 강력합니다 확실히. 우와 다 튕기고 베고 튕기고 베고 일로 와 샥샥샥샥 창 그대로 잘라버렸어.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잡아내긴 합니다. 자 오늘의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유닛 바로 파이어 스네이크 두둥둥. 아팸이다 뱀이다. 불을 뿜어낼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의 희생양 피센트들 무자비하게 썰려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뒤쪽에는 검사병도 산 중간중간 섞어주고 렛츠고. 와! 와! 불 뭐야 이거? 애들 그냥 싹 다 녹아버립니다. 녹는 게 아니라 불에 밀려가지고 떠밀려 다니는데요? 불로 지진과 동시에 적들을 밀어버립니다. 킹 4마리와 그리고 뒤쪽에 힐러 달아봅시다. 요렇게 전용 힐러 한 마리씩 붙여가지고 렛츠고. 자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시작하자마자 불로 지지면서 마구 녹여버린. 하지만 세긴 세. 확실히 킹이 몸집이 미쳤어. 안 밀리는데. 그리고 사거리를 조금 더 둬봅시다. 와 그리고 이동속도 미쳤는데? 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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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킹한테는 안된다. 그러면 이 파이어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적들을 상대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유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 대 불의 대결인가? 오케이. 뱀 vs 용의 대결. 핫 타 타 타. 얘도 나름 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공정하게 치어리도 조금 10마리 정도 깔아줍시다. 이렇게 힘내라 힘내라 이기는 편. 와 불과 불의 만남 다 지져버려. 누가 이깁니까? 와 이거 잠깐만 뱀이 압살하는 것 같은데? 밑에 이 용을 받치고 있는 유닛들을 잡으면서 가볍게 잡아내는 모습. 자 그렇다면 마지막 대결 한번 즐겨봅시다. 파이어 스네이크가
오지게 깔리고요. 이건 또 어떻게 뚫어볼까요? 저번에는 공략이 실패했지만 오늘은 제대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블링컨 마스터 하나가 전장을 휘저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서머너 한 마리 딱 깔아주고 앞쪽에서 이제 이쯤에서 치어리더가 응원을 해주고 화차 부대가 지원 사격을 해줄 거예요. 가봅시다. 렛츠고. 와, 뱀들이 마구마구 몰려옵니다. 뒤쪽에서 이제 치어리더들이 응원해 줄 거고요. 한 방에 힘내라 우리 뱀. 예! 허레이! 그들이 지지러 갑니다. 와! 마이 갓! 우와! 밀려. 그리고 아예 접근조차 못 하네. 화차가 뒤늦게 지원사격 하지만 거의 뭐지, 발키리들은 불나방이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최후의 전쟁 두둥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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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스 자이언트까지 소환했다. 이거는 할만하지. 잠깐, 제우스 한 마리도 안 죽었고 그 와중에 싹 다 죽었네. 이거 너무 가볍게 뚫렸는데. 서머너가 걔가 진짜 밸런스 붕괴야. 저거 너무 사기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퍼니스트 팩션의 파이어 스네이크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경막스러운 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우! 화려하다, 화려해! 하하하하!